손이 많이 가, 우리 분들이. 오늘 좀 덜 가나 했더니. 찾았어요? 네. 오케이. 자, 봅시다. James, I heard. 게이스 띵가띵과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자, 나는 들었어. You tried a new restaurant. 자, 너가 새로운 식당을 한번 시도해봤다. 여기서 시도해봤다는 건 새로운 식당에 가봤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 이거 반 참았다고 돼. 참어. 앞에 앞에. 참어. 자, 너 새로운 식당 가봤다고 들었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이거 처음 나온 거. How did you like the food there? 자, 직역해보면. 너는 거기에서 음식이 어땠어? 어떻게 좋았어? 뭐 이거예요. 알겠지? 어땠어?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말 골라라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눈으로 좀 보고 한 번씩 써봅시다. 네. 자, 그랬더니, the food there. 자, 거기에 음식은 was great. 아주 좋았대. 빨리 해야 할게. 자, be able to 보죠? 뭐뭐 할 수 있다. 캔이죠? 자, I was able to choose. 자, various topping. 자, 다양한, various, 다양한 토핑을. 토핑이 뭐예요? 얻는 거. 그래, 위에 이렇게 얻는 거잖아. 그치? 다양한 여러 가지 토핑을 선택할 수 있었어. 자, they baked their pizza. 그들은 그들의 피자를 베이크, 구워요. 자, 여기 콤마는 없지만 분사구문이야. 뭐뭐뭐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콤마, ing 쓰인 거 신경 쓰세요. 뭐를 사용해서 traditional Italian recipe. 자, traditional, 전통적인 이탈리아 레시피. 요리법을 사용해서, 그치? 문장 구조가 어렵고 그러진 않으니까 단어랑 이런 거 내용 위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볼게. be able to 가 뜻이 뭐라고? 뭐뭐 할 수 있다. can. be able to. 그치? 자, 그 다음 옆에 거 볼게요. Sam. Have you thought about. 자. 너 생각해봤니?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Where to go for dinner. 저녁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자, 요 where to 부정사, 의문사 to 부정사 한번 생각해볼게. 설명해 줄게. 의문사 to 부정사인데, 자, 예문 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 자, 얘 해석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똑같이 바꾸면 의문사 와 적어주고 주어는 여기 얘 의미상의 주어 적어주면 돼요. What I should 두지. 알지? 그래서 요 should가 들어가. 그래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to go는 뭐야?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I'm not sure, 미나. 미나야, 나는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자, many restaurants. 자, 나는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around가 주변에 이런 뜻이에요. 자, around가 숫자 앞에서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지? 약간, 봐봐. 7인데 around 7이야. 그러면 뭐야? 7 주변이잖아. 그러니까 6과 8. 그래서 대략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많은 저기 뭐야, 레스토랑을 알지는 못해. 자, what kind of food? 여기서 kind는 친절한이 아니라 뭐죠? 종류.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do you like, 좋아해? I like Thai, Vietnam's food. 자, 나는 태국과 베트남 음식을 좋아해. Then, 그러면 how about the new Thai restaurant? 자, 그러면 새로운 그 태국 레스토랑 어때? How about? 뭐뭐 하면 어때? 자, 그 태국 레스토랑 이름이 뭐예요? Mace Place. 그지? 거기 어때? Oh, I saw it on the way to. 자, on the way to 수거예요. 밑에 있어요. 뭐뭐 하는 도중에 이거야. 자, 나 그거 봤어. 그 레스토랑 봤어. 뭐 하는 도중에? 학교로 가는 도중에. Have you tried it? 한번 먹어봤어? 여기서 try는 먹다죠. 먹다. 그지? 한번 먹어보다. 자, yes, I had dinner there last weekend. 자, 지난 weekend. 주말. 그지? 주에 end니까, 그지? 지난 주말에 거기서 저녁을 먹었어. How did you like the food? 또 나는 이 표현. 자, 여기, 이게 이번에 중심 표현이에요. 자, 너 그 음식 어땠어? It was excellent. 아주 뭐, excellent 했어. I really enjoyed it. 난 그걸 정말 즐겼어요. 자, what about the service? 자, 서비스는 어땠어? 그지? The service was super.
서비스도 아주 좋았어. Sounds great. 아, 아주 좋게 들리는구나. 좋아 보이는구나. 자, 여기도 좋게라고 하지만 LI 안 붙이는 거, 그치? 네. 기본적인 거예요. 자, let's go there. 한번 거기 가보자. 자, 뒤에 이제 봅시다. 자, have you tried the new restaurant? 자, 너 새 레스토랑 한번 거기서 먹어봤니? 자, in front of 뭐죠? In front 앞에. of, 그래, 뭐뭐 앞에라는 수거야. In front of the school, 학교 앞에 있는 레스토랑, 새로운 레스토랑 가봤어? Of course, 물론. I tried in the last weekend. 나 지난 주말에 그거 먹어봤어. Tried. 자, how did you like the food there? 거기 음식 어때? It was great. 자, the main dish. 자, main이 뭐예요? 주된. 그지? 그래서 메인 롤 또는 메인 캐릭터 하면 뭐야? 영화 이런 데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알겠지? 자, 메인이 주된이야. 그래서 더 메인 디쉬 그 주요리는 was delicious. 어, 맛있었어. 그지? 맛있었어. 어, 끝이에요, 그게? 아니지. 뒤에 또 있잖아. 아, 이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볼게요. 옆에도 뭐, 없지만. 자, 여기 내용이 뭐야? 음식과 관련된 어떤 관용 표현 말하는 거지? 어, 식은 죽 먹기다, 뭐 이런 것들, 그지? 어, 네.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writing a book report. 자, 자, 책 리포트를 쓰는 것은, 자, 동명사전에, 그죠? 그래, 동명사전은 무슨 취급해줘? 어, 단수. 단수. 그래서 is가 온 거지. 동명사가 ing요. 그렇지, ing 붙인 게 동명사. 분사도 있지만, 이때는 동명사죠. 그래서 to write로 해도 되고. 자, 책 리포트 쓰는 것은 a piece of cake야. 그지? 뭐, cake, 직역을 하면 cake 한 조각이야. 그지? 근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야? 누워서 떡 먹기야. 뭐, 아니, 그지? 누워서 떡 먹기야. 뭐, 그죠? 자, what do you mean by that? 어, 그게 무슨 의미야? 자, 보세요. It's very easy. 뭐 하는 거야? 그건 매우 쉽다는 거야. 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투부정사가 뒤에서 뭐 해줘요? 꾸며줘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나 형용사를 꾸며줄 때나 다 어디서 꾸며줘요? 뒤에서. 그치? 이때는 하기에 매우 쉽다라는 의미야. 이거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거. 자, Gina is always as cool as cucumber. cucumber가 뭐야? 오이. 오이에요, 오이. as 원급 as지? 어, 그럼 직역하면 뭐예요? 지민이는 항상 오이만큼 쿨해. I'm sorry. 어, 뭐라고?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뭔 말이야? She always very calm. 항상 매우 어떻고? 온화하고, 그지? 어, 차분하고, doesn't get nervous. 뭐예요? nervous가 뭐죠? 긴장. 그래, 긴장하다, 불안해하다, 이런 거지? 자, 이 get도 비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비동사는 뭐야? 자, 예를 들어서 she is nervous 하면 뭐야? 그녀는 지금 불안하다지. 근데 she gets nervous 하면 뭐야? 그녀는 불안해지다. 그러니까 뭐뭐하게 되다. 자, 그래서 뭐 go, grow, get. 자, 가다, 자라다, 어떠지? 근데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뭐뭐로 되다라는 뜻이에요. 됐지? 그래서 비동사랑 똑같은 거야. 자, 그녀는 매우 calm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뭐야? 이게 긴 뭐고 불안해하지 않아, 그지? 불안하게 되지는 않아, 이런 의미지. as cool as cucumber가 알지? 자, 본문하고 관련돼서 여기 이런 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지?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한번 읽어보면 하시는 건데, 자, 여기가 들어가, 여기를 가로치고, 여기를 가로치고 들어갈 알맞은 말은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 여기를 보여주고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빈칸을 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어, 문제는 간단한. 자, 이런 게 내용은 간단하지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면 되게 까다로운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안 읽어보고 안 써보면, 그치? 어, 이거 기억 뭐 봤던 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자꾸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해를. 자, 시험은 선생님이 말한 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다고. 안 해서. 이해는 다 해요. 요즘 학생들은 영어를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이해는 다 하는데 시험을 이해로 하고 보는 게 아니야. 뭘 하는 거야? 암기. 근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내가 쓸 수 있어야, 암기가 돼 있어야지 틀리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되는 거, 자꾸. 그리고 선생님 그랬잖아. 눈으로 몇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어떻게 써보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꼭 귀찮아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선생님 그랬잖아. 독해, 이거 써, 독해 쓰는 거 과제가 있는데, 몰라.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우리 차일문이랑 이런 독해 이것도 해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해석하는 게 좀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그치? 몰라, 씨, 안 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건 그거야. 자, 너희들 해석한 거 선생님 읽어봐, 읽어봐. 읽어보잖아. 특히 본석이 글씨 한번 보세요. 그지 같은 글씨 선생님이 읽으려면 그냥 토 나와, 토 나와. 자, 선생님 그랬어. 항상. 너희만 불편하고 선생님이 편해. 그럼 이거는 뭔가 꼼수가 있을 수 있어. 그제? 근데 너희도 힘들어요. 당연히 쓰는 거 힘든 거 알아. 근데 선생님도 그거 다 읽어봐요. 그럼 선생님도 시간 더 투자하는 거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꼼수는 아니야. 알지?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해보세요. 자, 이번에 3페이지야. 3페이지는 내용이 좀 기네. 볼게요. 자, Hey, I'm thinking of. 나 뭐 생각하고 있어. Going to see the new horror movie. Horror가 뭐예요? 공포, 그치? 자, 그 새로운 horror movie, 공포 영화 보러 갈 생각이야. Do you want to come with me? 자, 나하고 함께 갈래? 가고 싶니? No thanks. 아, 괜찮아. Horror movies are not really my cup of tea. 자, horror movie는, 공포 영화는 네, 아, 그래. My cup of tea가 아니야. 어, my cup of tea? What do you mean by that? 자,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자, 그게 무슨 의미야? 자, when something is not your cup of tea. 자, 어떤 것이 너의 cup of tea가 아닐 때. 자, it means. 그건 의미한대요. 이 접속사 대 생각된 거야. 자, 접. 앞으로 대는 T라고 이렇게 할지? 관계되면서 대는 관티 이렇게. 접속사 대신 되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you didn't like it very much. 너가 그것을 매우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요 your cup of tea라는 표현이 뭐예요? Not your cup of tea. You don't like it very much. 그지? 됐어? 이거 여기도 한번 써봐. Oh, now I understand. 어, 이해했어. I always have nightmare. Nightmare가 뭐예요? 악몽. 그래, 악몽. 나는 항상 악몽을 가져. 악몽을 꿔. 이거지? 자, 무한호에는 after watching horror movie. 공포 영화를 본 후에. So I try to avoid them. Avoid가 뭐예요? 피하다. 피하다. 그래. them은 앞으로 movies. 복수니까 them으로 받은 거지? 난 그래서 그걸 항상 피하려고 해. 안 보려고 해. Then, 그러면, are you interesting? 너, 뭐, 너 관심 있니? The movie, Brooklyn. 저 브루클린에 관심 있어. 영화 브루클린에 관심 있어? 자, 그거는 어떤 거래요?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르인데. 로맨틱 코미디.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드류 베리모어하고 막 저런 거 있잖아. 첫 키스만 50번째인가 막 그런 키스. 너무 옛날 영화인가? 네. 보세요. 되게 재밌어. 가슴이 콩닥거려. 자, 그것은 아주, 아, 그것은 로맨틱 코미디야. I think, 이거 접속사 대생했던 거야. 자, 내 생각에, it's more your cup of tea. 또 나왔네, your cup of tea. 자, 이게 너의 cup of tea일 거야. 네 취향일 거야. Absolutely. 어, 맞아.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거야. 자, romantic comedies are my favorite kind of movie. 자,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런 뜻이지? 자, 로맨틱 코미디는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영화예요. 이때도 카인드 종류예요. Great! Let's go see tomorrow. 자, 내일 보러 가자. 자, 여기서도 go, 원래는 go to see예요. 근데 관용적으로 그냥 go see 이렇게 쓰는 거야. 알지? 동사 다음에 to 형사나 뭐 ing 이런 겁니다. 자, what time should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나야 될까? 우리 몇 시에 만나야 돼? 자,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자, theater는 뭐예요? 극장이에요, 극장. 자, in front of 본서가 뭐라고? 극장. 그렇지. theater가 극장이에요. 뭐 옆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앞에. 아까 서건이 말했잖아. 자, 극장 앞에서 만나자. Let's, 언제? At 5 o'clock. 5시에. 5시에 만나자. Well, okay. See you then. Alright, see you then. 그래, 그때 보자.
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응? 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과가 뭐야? 1과 2과. 1과 2과 뭐야? 뭐? 이 이거잖아요. 어, 이거 여기 이거잖아. 삼각관계 있어요, 시험? 모르지 그건. 아, 아직 안 알려줬어요? 어, 아직 모르잖아. 지금 어디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진짜? 아, 학교 수업을 들으면 대충은 알 텐데. 2과. 2과? 아직 2과 뭐 거의 마무리 단계나 그럴 거예요. 자, 옆에 있어요. 옆에 C 봅시다. 자,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student? 너 그 새로운 학생에 대해 들어봤어? Yes, I heard. 자, 여기도 접속사 대 생략된 거예요. 자, I heard she's as. 또 났네. 아까 as 컴컴 것처럼. 자, 설탕처럼 뭐하대? Sweet. 달달하다. Excuse me. 뭐라고? What do you mean that, my dad? 어, 그게 뭔 말이야? It means 여기도 접속사 대 생략된 거죠. She's very sweet and charming. Charming이 뭐야? Charm. 맛있다. 매력적인. 어? 맛있다고? 매력적. 매력적인. 알지? 자, 그녀는 매우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이야. 이거 달콤한 되게 다정다감하고 매력적이야. 알지?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게 되게 짧네요. 여기는 대화니까. 자, 대화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문제로 나왔을 때 어, 본 것 같은데만 기억난다고. 그래서 틀리는 거야,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어쨌든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보라 이거지. 자주 보라 이거지. 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본서 유독 여기다가 시험 범위 내용을 다 꽂아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연습하는 거 말고 그 본문,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설명이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잃어버린 줄 알고 항상 갖고 다니라고, 알지? 예. 네, 선생님 계속 조금씩 꽂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시험 범위 뭐 혹시 빼면은 빼면 되니까. 자, 그다음 볼게요. Into the real world 볼게요. 자, Welcome to our show. 우리 쇼의 영광을 환영해요. Today's guest 게스트가 뭐야? 손님. 손님. 주인은 호스트예요, 알겠지? 자, 오늘 게스트는 누구예요? 티네이저 셰프. 셰프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10대 셰프. 아유. 10대 셰프예요. Hi, 일리아나, 일리아나. Hello, thank you for. 자, thank you for ing. 자, 전치사니까 ing 뭐야? 뭐뭐뭐에 대해 고마워, 이거예요. 자, having me on the show. 자, 직역하면 그 쇼에 나를 가져준 거에 대해 고마워. 이거 뭐야? 초대해준 거, 이런 말이지, 그치? 네. So, how are things going these days? These days, 요즘에 이거예요. 요즘에, those days는. 그 당시에. 알았어? 이거 these야. 자, 요즘에, how are things going? 뭐, 일이 어때? 어떻게 잘, 뭐 잘 지내? 뭐 이런 말이지. 자,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보세요. Couldn't be better. 지금 해볼게. 더 나을 수 없다야. 더 좋을 수 없다. 더 할 나위가 없다지, 그치? 어,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잘 돼요. 이런 말이지. My second book, Cooking Made Easy. 자, 내 두 번째 책, Cooking Made Easy가 just hit the bookstore. 자, 뭐 했어요? 서점에서. 그래, 히트를 쳤다. 히트 치다라는 거 알잖아. 그치? 대박치다. 어, 대박치다. 유행을 해요. 지금 아주 대박을 치고 있어요. 자, I heard. 재미도 접속사 대. 자, 나는 들었어. You talk about the reason. 근데 왜 접속사 들어가요?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그니까, 대시. 원래 주어, 동사 완전한 문제로 올 때는 대, 주어, 동사를 쓰는 아, 거예요. 주어, 동사 안 되니까요. 그쵸. 근데, 이렇게 목적어, 이 뒤쪽에 있을 때 얘를 보통 생략을 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자, I heard you talk about the reason. Reason이 뭐야? 이유. 이유. 자, 나는 네가 그 이유에 대해 말았다고 들었어. 자, reason 나왔는데 주어 동사 나왔어요. 이때는 뭐 생각된 거야? 대시라고 해야 되지만 더 reason이니까 뭐예요? Which? Why? Why? 그치, 이유. 자,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You became a chef in your book. 자, 너가 너의 책에서 너가 뭐가 돼? 요리사가 돼? 셰프가 돼? 이유에 대해 말한다고 들었어. Can you tell us about it? 자, 우리한테 그걸 좀 말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자, when I was seven,
몇 살 때? 7살 때. I fell down. 난 넘어졌고, hurt my knee. knee가 뭐예요? 무릎. 무릎. 그러니까 나는 무릎을 다쳤어요. 넘어져서. I wouldn't stop crying. 자, 여기. stop은 뒤에 ing가 오면 해석이 어떻게 되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 그죠?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예요? 멈추다. 스탑 다음에 투 부정사면 뭐죠? 스탑 투 스모크. 자, 위에 스탑 스모킹은 뭐야? 그만두다.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금연하다지. 근데 스탑 투 스모크는 뭐예요? 금연하다.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지. 알지? 이때는 투 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자, 기억 안 났으면 요 옆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저기 요런 식으로 문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stop ing는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 왜 그래 본석이랑 아, 안 있어? 사이다만 쪽쪽 빨고. 펜이 또 없나 우리 둘 다? 아, 저 있어요. 이거 다 너무 있지 않았어요? 있지 않았어요? 어디? 아니 나 처음 외우지 않았나 이거? 아 옛날에 다 배웠죠. 배웠지. 근데 배운 거는 기억이 나지만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자꾸 써보는 거야. 또 보고. 아, 투동사 그냥 해라. 그냥 좀 다 적으면 돼요. 투동사. 이거 두 개. 스탑 ING랑 스탑 투부정사.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평소에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쉬워서 안 넣을 수 있는 건데. 그치? 그래서 자, I wouldn't stop crying. 그럼 해석 어떻게 돼? 나는 우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 이거지, 그지? 계속 울었다 이거지? 무릎이 다쳐서. So, 그래서 my mother said everything. 자, 이거 접속사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는 뭐라? Everything was going to be okay. 자, 모든 것이 자, everything, everything은 무슨 취급? 단수. 그래서 여기 was도 오고 여기다 s 안 붙이는 거예요. 네. 자, 모든 것이 오케이, would be, be going to okay,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 자, 그리고 엄마가 gave me a piece of apple pie. 자, gave me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야? 모모에게 모모를, 이거지? 자, 나에게 뭐를 줬대? 애플파이 한 조각을 줬대요. 자, interesting. 아, 흥미로운데요. How did you like the apple pie? 그 애플파이는 어땠어요? 자, it was the best piece of pie. 자, 그것은 최고의 파이였어요. ever 뭐 지금껏 뭐 이 정도로 해주면 돼.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I realized the power of food. 자, 나는 음식의 힘을 깨달았어. I see, 알겠어요. So 그래서 that's why you became a chef. 자, 그것이 너가 셰프가 된 이유구나. 자, 여기 옆에다 필기 좀 해주세요. 지금 하는 거 설명 듣고. 자, that도 되고 뭐 this도 되는데 자, that's로 할게. That is why 주어 동사가 있고 비교할 게 뭐예요? That is 뭐지 이게? why랑 비교할게. because지, 그치? 자, 우선 해석부터 적을게. 자, 이거는, 위에 거는 그것은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이거예요. 자, 밑에는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because S가 주어예요. 때문이다. 어. subject 그러면서 S가 주어예요.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because 자, 그저 사전 줘서 너도 오늘 열심히 하고 가자. 네. 자, 그럼 볼게요. 설명.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석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해석할 때 왜 밑에는 뭐마기 때문인데 위는 why를 공부한 이유라고 하면, 아까 했었죠? why 앞에는 뭐가 생각된 거야? 더 reason이 생각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why나 because이나 선택하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이제 자 볼게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서 그래. 자, 선생님은 야식 대망이야. 야식을 좋아해. 그것은 선생님이 뭐한 이유야? 살찐. 네, 뚱뚱한 이유야. 이거죠. 자, 근데 여기는 앞에 내용이 뭐야? 선생님은 뚱뚱해. 그것은 선생님이 뭐하기 때문이야? 야식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먹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죠. 자, 야식이 원인이고 뚱뚱한 게 결과잖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지금 어때요? 바뀌어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원인, 결과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 괜히 머리 아프게. 알겠어? 근데 어쨌든 대추 와이랑 대추 비커즈는 완전히 뭐야? 달라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면 그냥 와이고, 때문이라고 하면 비커즈를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꼭 해석을, 요거를 꼭 맞춰줘야 된다, 이거야. 알지? 그만자, 알지?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아,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엄마한테 파이 받아가지고, 그지? 네. 아, 이렇게 좋아졌던 거. 그것이 너가 셰프가 된 이유구나. 그렇게 된 거지. Why? 맞아요. I want to make people feel better. 자, mak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나오면 뭐 나오는 거예요?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그지? 자, 나는 사람들이 feel better. 더 좋게 느끼기를 원해. Through my cooking. Through가 뭐예요? Through. 던지다. 비록 throw 비록 몸을 실 사실. 자, 비록 몸을 찌다는 뭐예요? No. Although 하는 거. 자, 우리 곳곳에 수루 몰라? 네. 피파 안 해? 아, 수루 패스. 그래, 수루 패스. 수루 패스가 뭐예요? 수루. 수루. 수루 패스가 뭐예요? 자, 수비수랑 수비수 사이를 관통해서 이 공격수한테 주는 게 무슨 패스야? 수루. 그래서 수루가 뭐예요? 뭐뭐를 통하여 이거잖아. 이제 원래 수루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지금 수루 뭐뭐를 통하여, 그리고 아까 서원이가 말했던 비록 뭐뭐일지는 뭐야? 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알아야 되지만 소로우라는 게 있어. 소로우. 소로우는 뭐냐면 철저한, 완전한 뭐 이런 거예요. 알지? 수로 알아둬. 나 이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 싶어. Wonderful. 자, before we continue, 이렇게 계속하기 전에 Let's go to commercial break. Commercially 상업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근데 commercial 상업이라는 거예요. 상업. 상업이 뭐예요? 한글로 한자 뜻으로, 아니 한글 뜻으로. 상업이 뭐 하는 걸 상업이라고 해요? 거래함. 그래,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상업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는 게 뭐야?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commercial break가 뭐냐면, 뭐야? 우리 TV에 이런 거 할 때 저거 하잖아. 10초 후에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잖아. commercial break가 그 광고 휴식이에요. 알겠지? 한 번씩 체크해 두고. 광고 휴식이요? 광고 시간. 브레이크가 휴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광고 휴식 시간. 을 갖겠습니다. 가자보자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 앞쪽이에요. 알겠지? 지금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나눠주는 거 단어는 줄 테니까 단어 해석 쭉 보면서 해석해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해석하는 동안은 만약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알겠지? 스티븐요? 그게 숙제야. 해석하는 거. 다 해놓고 가야 돼. 뭐라고? 지금 나눠줄 거예요. 말할 때 맨날 딴 생각하고 씹어.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래. 해석 쓰는 거.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대충 대충 하거나. 아니, 대충 대충 안 하죠.